다들 적진 않죠, 릴레? 우리가 지금 여기 놀러 온 거야? 우리가 누군지 잊었어? 지금까지 이런 미션은 없었다. 이것은 미션인가, 브이로그인가. 네, 에이전트 역입니다.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미션 잘 챙겨왔습니다. 아,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시크릿. 그 많은 미션들을 혼자서 어떻게 다 수행할까 궁금하셨죠? 제가 바로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중고사업장으로 가는 길. 루사카에서 중고사업장까지는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현재는 잠비아의 겨울 날씨, 겨울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 지금 이제 우리 마리아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중고 사업장에 있는 로컬 마켓에 왔습니다. 저희 월드비전에서 그 건강한 닭 선물 보내기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원자님들이 15,000원을 후원해주시면 그 건강한 닭을 아동들에게 보내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직원 대신에 마리아에게 줄 치킨 두 마리를 제가 사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닭을 너무 무서워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도 마리아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예? I'm this side. Like that?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Where should I put? Where should I pu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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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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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비아 치킨과 한 컷. 오. 숨어있는 그 아동집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저는 이 사람들은 어떤 그냥 탁월한 어떤 지리적 감각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이 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더라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구나 어떤 반증이. 시장에서 산 닭을 들고 우리 후원아동 마리안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를 살짝 한 바퀴 보여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잖아요, 백. 진짜 가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뭐야? 오늘 해야 할 미션. 이게 뭐지? 보리보리살. 보리보리살입니다. 보리보리살을 알려주고 게임하는 거, 그리고 제기 차기, 5개 이상 차기, 서로 얼굴 그려주기. 오케이. 에이전트 여기 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 오, 마리아, this is chicken for you. It's okay? Good? Good, good? So 지금 우리 마리아의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마리아가 첫째고 그 밑으로 5명의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이제 마리아 포함해서 있고 엄마, 아빠까지 하면 이제 8명. 여덟 식구가 한 가족으로 있다고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마리아는 그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Female teacher. Female teacher. 아,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왜? Why? Cambodia. We have an dragon. 아이들 가르쳤을 때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라는 아주 멋진 말 해줬습니다. 1, 2, 3. 1, 2, 3. 이거는 우리 그 두 후원자님께서 부자 후원자님께서 써주셨던 카드입니다. 이거를 마리아에게 한국말이니까 좀 설명을 해주면서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I hope you to remember today for your best happiness day ever. And I also hope you be grown for the neighbors. 마리아가 사는 지역에서 쓰는 말이
풍가라는 언어를 쓰는데 풍가로 사랑합니다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do you say I love you in your language? 나우야인데. 에? 나우야인데. 은다구이. 나우. 나우야인데. 사랑합니다를 풍가어로 하면 은다구야인다 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Yes, good. So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first game 할 겁니다. It's rice shima. Rice shima. Oh, 가리야 one point. Okay. 1 score. Okay, good. 이번 게임은 우리 비석치기를 할 겁니다. 발등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던져서 저기 선에 가장 가깝게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ready? Are you ready? 하나 둘 야! 마리아스 턴. 오! I think I'm gonna do better. Shoot. 오케이. 자 이번에 제 차례입니다. 자 나 먼저 할게. 자, 이번 잘 던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진짜 잘했는데 약간 억울하다. 자, 근데 우리 마리아는 이게 이제 선과 훨씬 가까워 있어서 우리 마리아의 승. 어? I'm very happy. 아까 첫 번째 게임 이겼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I feel good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생기면 오? I am very very happy. very가 하나 더 붙었어. I'm feel good에서 very good에서 very very happy까지 왔어요. Alright? Okay. Very very good. 자, 지금부터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기를 할 겁니다. 크레용으로 서로 얼굴을 그려줄 겁니다. Okay. Let's start. 다리가. 마리아, 너 이렇게 자세히 눈을 보니까 눈 진짜 크고 와 쌍꺼풀.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같이 서로 공개해 주기 할까? 원, 투, 쓰리! 짠! Do you like it? 와이프 온다이. 많이 인기. 보안 바울라고. 와! 라스. 이것은 나의 턱살을 이렇게 해준 건가?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보여줄까? 자, 이건 마리아가 들고 그림 그리기도 성공! 서로 얼굴을 그려주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날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미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학수고대 coming soon. 문제학교는 한국 월드비전이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고